안녕하세요. I love Africa 이창옥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저에게 묻곤 하죠. 당신은 왜 아프리카를 사랑하나요? 라고 말입니다. 단지 아름다워서? 아님 아프리카가 미지의 세계라서?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독특한 만남이 있었기에 그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리카를 종단, 횡단하면서 수차례 선교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아프리카,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77년, 이창옥 씨는 서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3년간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작스런 풍토병으로 생명이 위험해진 그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살려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노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던 그녀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2002년, 그녀는 몸담고 있던 세계대학생 평화사절단의 부총재로서 KBS 아프리카 대탐험팀과 함께 대장정에 오르게 되는데요. 25년 만에 다시 찾은 아프리카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깨닫고 제2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높이 111m, 세계 3대 번지점프대인 리빙스턴 다리. 이곳에서 그녀는 낭떠러지 밑으로 몸을 던지며 다시 태어납니다. 어느새 50을 넘긴 나이. 젊지도 않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가슴으로 아프리카를 섬기겠습니다. 저의 작은 몸을 던지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녀는 주님이 미소 지으며 안아주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쁨과 확신이 가득 넘쳐났습니다. 다시 찾은 아프리카에서 그녀는 수많은 고통과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만났던 굶주린 아이들. 이곳 아이들 10명 중 2, 3명은 5세 이전에 굶어 죽습니다. 굶주림과 물 부족으로 수많은 질병이 끊이지 않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엄마 품의 따스함을 느낄 겨를조차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막대기를 씹어 먹다 보니 엄마도 아이도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곳을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말라위 사람들과 작별했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모잠비크. 이곳에선 아프리카를 뒤덮고 있는 또 하나의 공포, 에이즈의 실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에이즈는 시골 깊숙이 퍼져 있었는데요. 모잠비크에선 100명 중 16명이 에이즈로 죽습니다. 무엇보다 에이즈에 대한 무지와 열악한 위생 환경이 문제라고 합니다.
Elisa came this morning in the hospital because one of that volunteers detected her at home. She was ill for many, perhaps for a year, but she didn't know how she had. So she came, she did the test, and she was informed that she was sick. Mm-hmm. But she didn't believe. She didn't believe because.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염자 400만 명 중 120만 명이 청소년이라는 점인데요. 교통의 요지인 모잠비크에는 수많은 트럭 운전수들이 오가는데 이들을 상대로 한 청소년 매춘이 에이즈를 아프리카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청소년들이 매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Foi para bem para casar uma outra mulher. Deixou minha mãe com os filhos, nove filhos. Então eu comecei a vir aqui. 오늘도 이 소녀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낯선 남자의 뒤를 따라 에이지의 위험 속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혹독한 가난 속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무서운 속도로 퍼져가는 에이지 앞에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KBS 아프리카 대탐험을 함께 동행했던 스태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후 저와 함께 동역하며 아프리카 사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프리카의 실상을 촬영 제작하여 CTS 기독교 TV를 통하여 방송하자 눈물을 흘리시며 후원자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희 I love Africa는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아프리카의 자연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위험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곳은 탄자니아. 드넓은 대자연이 아름답게 펼쳐진 곳이죠.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황홀한 풍경에 도취되어 있을 때, 관광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선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스웨덴 NGO 단체에서 만들어준 우물이 하나 생겨서 인근 주민들과 가축이 목을 축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도 1년에 9개월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우물 하나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마사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물을 길어서 이렇게 길어서 요것으로 하루에 한두 모금씩 이렇게 아껴서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I love Africa에서는 5년 동안 기도해서 모은 후원금으로 제2의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물이라고 부르기에 미흡한 흙탕물 웅덩이로 보이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물만 있어도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9개월 만에 드디어 비가 와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이 고였습니다. 이 물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물론 이곳은 땅 속에 샘이 없어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포크레인으로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비가 올 때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는 우물이 탄생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우물을 파준 한국인들을 위해 마을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의 기쁨이 춤과 노래가 됩니다. 생명의 기쁨은 피부색과 인종을 초월해 모두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기도 이렇고, 아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봐. 아우 심하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물이 부족해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다리가 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밝은 희망의 빛이 비추이게, 목마른 곳에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길 기도합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생명은 나눌수록 풍요로워집니다. 나누는 곳에선 어디서나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껌을 한 통 사는데 쓰는 돈이 500원이죠? 그 500원이면 아프리카에서는 생명을 살려내는 병원비가 됩니다. 우리가 더럽게 생각하는 흙탕물들이 아프리카에서는 한 부족을 살려내는 생명수가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마치 구약시대 긍휼히 여겨야 할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화려한 제사만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머나먼 땅, 미지의 땅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만나는 새로운 비전과 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희망의 이야기 매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